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도부지 원인과 결과를 꼼꼼히 따져보면 하기 힘든 말들이 마구잡이로 튀어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라든지 그런 과학적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자신이 믿고 믿고 싶은 대로 그냥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다 혹은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신뢰가 실리기 위해서는 앞뒤나 원인 결과나 전후 관계가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에 두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본권 제한 발언입니다. 8월 24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발언을 하나하나 이렇게 새기다 보면 두 가지 메시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 당신들 때문이야. 나는 책임이 없어. 둘째는 여차하면 기본권 제한된 강공책을 사용하겠다. 24일날 문 대통령의 핵심 발언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문 대통령의 그와 같은 표현으로 미뤄보면 모든 이번에 코로나19의 재유행은 파리5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라는 이런 확신이 반복적으로 대통령의 주장에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입력된 정보는 어떤 경우라도 변경될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거듭거듭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 셋째는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가 별반 없을 건데 대통령 그와 같은 선입견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에 따라서 앞으로 강공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다. 여섯 번째는 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다. 단 한마디도 정부의 조치라든지 움직임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함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 배 치명타가 됐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현재의 모든 난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파리오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대통령 두뇌 전부를 장악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그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 단한 단어도 단한 문장도 내가 우리가 책임이란 그런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해서 얼마나 거친 행보가 계속될 수 있을지를 예상하고도 남음 있는 것은 대통령의 굉장히 강경한 그런 단어 선택, 주장에는 모든 것이 파리오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나 짙게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와 같은 그런 가설을 거부하는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오판에 기반을 둔 강경 정책의 어떤 결과를 나흘치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이 잘못했어라고 목소리 높이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의견을 피력합니다. 한 매체에 자신의 의견을 남긴. 에스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력에 없던 휴일을 늘린 사람이 누굽니까? 식당 가서 밥 먹으라고 쿠폰 내준 사람, 재촉한 사람이 누굽니까? 언제나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둔한 정책 실패. 죄송하게 됐다고 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은 너무 뻔뻔하고 어마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대통령 생각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피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친김에 버스 탑승 허가법도 만드시고, 이사 허가법도 만드시고, 여행 허가법도 만드시고, 또할수 있으면 판사 지명법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두리에 가두듯이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도 다 만들어서 알아서 해보시오. 이렇게 다소 조소스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님 보시죠. 휴일 전하고, 정하고, 쿠폰 뿌리고, 느슨하게 해놓고, 부동산으로 내려간 여론을 무마하려고, 코로나 또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N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월에서 6월 달 사회는 정부가 잘 대응해서 방역에 성공 했다며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의로 지니 국민이 잘해서 그렇다 한마디 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8월 17일 임시공휴일도 만들고 놀러가라고 표까지 뿌려 놓고서 는 이제 와서는 상황이 바뀌니까 국민이 잘못해서 문제라고 기본권 제한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잘된 건 자기 탓이고 못된 것은 남 탓입니까 이렇게 묻는 국민들이 나오는 겁니다. 재학산 분위기를 조장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당신이 괴롭혀야 될 대상은 국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항의성 의견을 남긴 분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S님입니다. 이제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공허하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신뢰 자산이 거의 바닥 수준이 아니고 마이너스 수준이니까 콩으로 팥을 쓰고 뭐 팥으로 콩을 쓰고 뭐 이런 거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일은 대통령 생각이나 주장과 달리 시중에 많은 사람들은 원인 제공자가 일부 국민이 아니라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이 발신하는 메시지가 대기나 잘하세요란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에 는 온갖 강경한 조치들이 계속이 쏟아져 나오지만 결국 방역이란 것도 국민 대중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언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신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협조를 요망하는 가급적이면 그 용어 자체가 강도가 세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대통령 말씀 가운데 단한 마디도 여러분이 노력했지만 우리도 일부 실수한 게 있다 이런 게 없이 모든 것은 다. 당신들 때문이야. 파리오 강화문 집회 때문이야. 그리고 가짜뉴스 퍼뜨리면 다 단속하겠어. 기본권도 제한하겠어. 이렇게 하니까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참 딱하다는 이야기죠.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론과 사실과 진실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TV도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